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이구아노돈! 우리는 이구아노돈, 온순한 초식공룡. 작은 머리, 큰 꼬리, 덩치도 크지. 평범하게 보여도 우린 특별해. 뾰족하고 길 넘지, 발톱이 있지. 이구이구아노돈, 랄라라, 랄라라. 이구이구아노돈, 랄라라라라라. 그래, 우린 이구아노돈이란다. 함께 떠나요, 모험의 세계로. 무엇이 있을까 떨리는 마음. 그럼 함께 떠나요, 공룡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모험을 떠나요. 다이노 뽀로로 9편, 뾰족 엄지 이구아노돈. 저 나무 꼭대기에 달린 열매가 먹고 싶은 거지? 네! 그럼 그럼! 알았어. 다치지 않게 조금 뒤로 물러나 있을래? 그럼! 네. 좋아. 자, 이야! 힘차게 달려온 공룡이 쿵 하고 나무에 몸을 부딪히자 나무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떨어진 나무 열매들을 맛있게 먹으며 실컷 배를 채웠지요. 그냥 아, 배부르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그럼. 뭘? 이때 어디선가 귀여운 공룡의 기합 소리가 들려왔어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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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시작이네. 흑! 어? 엄마! 엄마? 그래, 내가 저 아이 엄마란다. 어? 덩치는 크지만 되게 순해 보여. 어? 아빠래 저 뾰족한 엄지 발톱?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알았다! 이구아노돈! 우리는 이구아노돈, 온순한 초식공룡. 작은 머리, 큰 꼬리, 덩치도 크지. 평범하게 보여도 우린 특별해. 뾰족하고 길 넘지, 발톱이 있지. 이구이구아노돈, 랄라라, 랄라라. 이구이구아노돈, 랄라라라라. 그래, 우린 이구아노돈이란다. 좀 평범하게 생겼지. 다른 초식 공룡들에 비해 특별할 게 별로 없단다. 왜요? 이 뾰족한 앞발톱이 있잖아요. 무서운 육식 공룡들이 나타나면 이 앞발톱으로 확 찌를 수도 있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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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어휴, 아가, 엄마가 여러 번 말했잖니. 우리 앞발톱으론 육식 공룡에 맞서 싸울 수 없어. 왜요? 무기로 휘두르기엔 우리 앞다리가 너무 짧아. 발톱을 휘두를 정도로 가까워졌을 땐 이미 공격을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겠지. 생각해보렴, 우리 발톱이 아무리 날카롭다 한들 육식 공룡의 이빨보다 강할 수 있겠니? 그건 그러네요. 아니에요! 내 발톱은 멋진 무기가 될 거라고요! 얘야! 우리가 가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럼 그럼! 뽀로로와 크롱은 꼬마 이구아노돈이 사라진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저기 멀지 않은 곳의 바위 위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꼬마 이구아노돈이 보이네요. 많이 속상해? 치, 엄마는 정말 이상해. 맨날 약한 소리만 하고. 육식공룡 만나면 절대 싸우지 말고 무조건 도망만 치래. 난 싫은데. 매일 연습한 이 발톱 찌르기로 무찌를 수 있다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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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게 아닐까? 걱정? 그 발톱 찌르기 공격만 믿고 맞섰다가 도망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리고 만약 발톱 찌르기 공격이 실패하면? 우리가 봐서 알아. 티라노사우루스나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공룡들은 엄청 크고 강해서 네 발톱 공격으론 이기기 어려울 거야. 그랑그랑 너희까지 정말 이러게야? 꼬마 이구아노도는 뽀로로와 크롱의 이야기에 뾰로퉁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와! 이구아노돈 살려! 엄마! 꼬마 이구아노돈과 뽀로로 크롱은 서둘러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저건 가르카로돈토사우루스잖아! 큼직한 이구아노돈이네! 맛있겠다! 공포에 질린 엄마 이구아노돈의 눈에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꼬마 이구아노돈과 뽀로로 크롱이 보였어요. 안 돼! 도망가, 아가! 어서!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르면 같이 잡아먹힐 뿐이라고! 그럼 어떡해? 싸울 수 있는 무기라곤 저 앞발톱뿐인데. 하지만 앞에서 싸워선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렇다면 뽀로로는 꼬마 이구아노돈과 크롱에게 작전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좋아, 한번 해보자. 그랑그랑. 고개를 끄덕인 꼬마 이구아노돈은 이내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어요. 준비됐지? 그랑! 가르카로돈토사우루스 아저씨! 그랑! 에? 누구지? 그랑! 에? 니들은 그때 그 파라사우롤로프스 쫓느라 그냥 보냈던 꼬맹이들 아니냐? 맞아요! 파라사우롤로프스는 잡으셨어요? 잡긴 무슨! 요새 귀가 안 좋은가? 도통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에이! 그냥 조금에도 니들이나 잡아먹고 말걸! 아하! 오늘은 잡아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제 발로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가 뽀로로와 크롱을 향해 군침을 흘리며 다가오던 바로 그때! 지금이야! 엄마 이구아노돈과 꼬마 이구아노돈이 뾰족한 앞발톱을 세운 채 있는 힘껏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엉덩이를 향해 돌진했어요! 으악! 내 엉덩이! 자, 어서 내 등에 타거라! 엄마 이구아노돈은 뽀로로와 크롱, 꼬마 이구아노돈을 데리고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려 안전한 곳에 도착한 엄마 이구아노돈은 아이들을 내려주며 말했어요. 아가, 네 말이 맞았어. 우리의 앞발톱이 이렇게 훌륭한 무기가 되다니. 그동안 엄마 생각만 옳다고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앞에서 싸웠더라면 엄마 말처럼 분명 졌을 거예요. 다 뽀로로의 작전 덕분이죠.
나랑 크롱이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눈길을 끄는 사이 뒤에서 엄마랑 같이 공격하는 거야. 알았지? 아, 뭘요? 이구아노돈의 뾰족한 앞발톱이 없었더라면 할 수 없는 작전이었는걸요. 정말 고맙다 얘들아. 참 아가, 엄마한테 그거 가르쳐주지 않을래? 발톱 찌르기 공격. 아, 그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얍! 얍! 아! 이렇게? 얍! 얍! 잘 됐다. 크랑크랑. 뽀로로와 크롱이 두 이구아노돈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그때, 갑자기 하늘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어? 구름인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뽀로로는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만큼 거대한 익룡이 머리 위에 떠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익룡이 뽀로로와 크롱 쪽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뽀로로! 뽀로로와 크롱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이노 뽀로로 마지막 편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